내가 어제 랑이 만나러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나갔다? 랑이가 또날 새고 나오지 말라고 잠좀 자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방송하고 바로 자러 갔잖아요. 근데 바로 자러 가긴 했는데 문제가 자러 가서 딱 자고 3시간 만에 깬 거야. 일어나니까 12시인가 1시더라고. 태훈이 방송 껐길래 태훈이 괴롭히다가 다른 사람들 불러서 게임하고 노가리 까고 그러고 이제 좀 일찍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역에서 보기로 했단 말이지. 아니 그 전에 나가려고 딱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친구가 있는 거야. 뭐지 친군가 하고 딱 뒤돌아봤는데 뒷모습만 보이고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냥 닮은 애인가 하고서 딱 지나갔는데 편의점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딱 가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누구야 하면서 딱 인사를 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겁나 놀라면서 계속 웃는 거야. 걔가 나를 먼저 봤는데 남자친구랑 있으니까 나를 먼저 모른 척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너나 모른 척했냐? 너나 일부러 못본 척했지? 이러면서 걔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버스 정류장에 저 멀리서 친구가 또 걸어오네? 그래서 뭐지? 하고서 딱 보니까 걔도 남자친구랑 걔는 또 군인 남자친구랑 데이트 간다고 강남 간다고 그러고 우는 거야. 나 진짜 왼쪽에 군인 커플 있고 오른쪽에는 오래된 커플 있어가지고 사이에 껴가지고 개빡쳐서 아씨 재수없어 이 새끼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겁나 양쪽에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버스 곧 와가지고 다 안녕 잘 가, 빠빠 재밌게 놀아. 이러고 나는 랑이랑 데이트하러 가지.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그막 랑이가 맛집을 엄청 찾아놨대. 그래서 가자고 해가지고 익선동 그 한옥마을 거기로 갔어. 사람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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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더라고. 한옥마을이 길이 진짜 사람으로 그냥 꽉차 있었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만두 맛있는 집 성화동이었나? 그런 떡볶이 집이 있어요. 거기를 가자 그랬는데 거기도 줄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줄 서가지고 예약자 면당 쓰고 한참 걸릴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돌아보고 왔어. 진짜 유사 인사 체험을 했어요. 유사 인사 체험. 인사들이 향기를 맡고 왔어. 우리가 먹은 떡볶이랑 만두 개맛있겠지. 만두가 이거 보여요? 초록색 만두? 고추 만두거든요? 개맛있게 생기지 않았냐 진짜로? 이거 딱딱해서 그냥 가위로 이렇게 4등분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나씩 주워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책상이 옛날 밥상 식탁이었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앉아서 먹는 데가 있고 의자 있는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옛날 밥상을 이렇게 두고 여기 가운데에 지지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야. 옛날 밥상에다가. 여기가 원래 호텔이었는데 디저트 가게로 리폼해서 바꾼 데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원래 밥 먹고 카페 어디 갈까 정하고 있었는데 여기 한번 구경했다가 여기 괜찮으면 있으려 그랬거든? 근데 여기 내부가 되게 호텔 그 방문을 싹다 열어놓고 벽을 허물어 놓고 거기에 이제 소파랑 의자 같은 거 테이블 싹다 놔가지고 배치를 해놨는데 맨 옥상 올라가면 테라스까지도 있더라고요. 엄청 이뻤음. 그리고 이게 호텔이었던 데라서 1층부터 6층이었나까지 있어서 되게 사람 북적북적거렸는데도 자리 널널하게 있더라고. 그 호텔 카페 구경하고 그 원래 가기로 했던 동맥 양과점 여기를 갔어요. 이거 보임? 팔자고 왔는데 여기가 줄이 진짜 길었어요. 안 그래도 디저트 가게라서 사람이 잘안 빠져가지고 직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컵이 차를 조금 담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목마르시니까 마시면서 기다리시라고 여기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줄 겁나 긴데 이거를 하나하나 한분한분 드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바로 바 앞자리에 딱 자리가 나서 거기 앉게 된 거야. 바 앞자리. 진짜 대박이었어. 바로 앞에서 로스팅하고 있는 것도 구경할 수 있고 우리 이스플레 팬케이크 시켜 먹었거든. 아이스크림이랑 차 시켜가지고 진짜 탱글탱글하게 생기지 않았냐? 이거 딱 팬케이크 나와가지고 책상에다가 탁 놔주시는데 순간적으로 놓을 때 여기 탱글하면서 푸딩 마냥 탱글 이러는 거 진짜 개좋았어. 이거는 랑이가 마신 차고 이건 내가 마신 거. 근데 확실히 여기 동네가 전체적으로 딱 사진 찍기 좋은 인스타 감성? 오밀조밀하게 포토존 좀 많고 진짜 말 그대로 인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인싸 감성 그대로였음. 이거 먹고 나가서 한복 보고 액세서리 가게나 아니면 옷가게 같은 데 들르면서 아이 쇼핑하고 옆 동네 인사동 가가지고 길 지나가는데 고양이 카페 홍보하고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노가리 까면서 놀고 그 주인분이 외국 분이셨거든요. 막 이름 부르면서 이리 와 하면서 간식 주고 쓰담쓰담 해주니까 그제서야 내 긴장 풀려가지고 스물스물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먼치킨이 진짜 많았어. 지금 보고 있는 얘도 먼치킨이에요. 다리 진짜 짧아요. 그래서 막 우리 보고 있다가
거의 나가기 좀 전에 얘랑 까만냥이 먼치킨 한 마리 더 있거든? 걔랑 털 핥아주고 이러는 거 봤는데 겁나 이쁘던데 진짜? 이거 봐, 얘 진짜 이쁘지 않냐? 얘 너무 이뻤어 얘. 치즈냥인데 다리가 짧아. 얘가 비교적 그 가게에 있던 고양이들 중에서 제일 얌전하고, 그 다른 고양이 걔네들은 너무 진짜 싸나온 애가 두명 있는데, 걔네 둘다 코숏이었거든? 걔네 둘이서 완전 기싸움 장난 아니었고, 거기에 러시안 블루 한 마리까지 해가지고, 다큰 양이들 세 마리서 기싸움이 서열정이 엄청 오지게 있음. 그래서 걔네들은 사진을 잘못 찍었어. 가장 많이 찍힌 게 얘야. 얘가 제일 얌전하게 잘했었거든. 그러고 나와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 하기 전부터 타로 보자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타로 원래 평소에 자주 봤는데 랑이가 타로를 봐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래서 아볼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타로 세번 봤는데 여태까지 똑같았잖아요 내용. 그래가지고 내가 그 타로 보기 전에 들어가면서 야 이번에도 타로 내용 똑같이 나오면은 이거 레전드다 이러면서 타로집 들어갔거든. 근데 거기가 약간 길거리에 포장마차처럼 쫙 있는데 그게 다 사주 타로집이야. 그런데 하나 들어가서 원래 신년운 같은 거 봐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신년운을 보면은 타로도 무료로 해준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되게 서비스 왕창 많이 주면서 종합운을 봤어. 전체적으로 맞더라고. 스트리머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요. 유튜브 얘기, 방송 얘기, 방송하면서 뭐 힘든 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는 거나 뭐 그런 거 서로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돈 열심히 모아서 집 사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갔는데, 타로에서 딱내그 신년운을 딱 보더니 나는 돈도 좀 들어오고 내가 돈도 좀 쓰고 싶은 그것도 있고 집도 사고 싶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1차 소름. 근데 나는 타로 볼 때마다 특별한 반응 안 해주고 그냥 아, 네, 그렇군요 딱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맞장구만 대충 서주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리액션으로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네, 그렇구나 했는데 랑이도 그거 보면서 내가 집 얘기했는데 사주에서 똑같이 나와가지고 랑이가 혼자 소름돋아하고, 아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운세가 나쁘지 않대. 아, 랑이도 전체적으로 운세가 나쁘지 않다고 나왔어. 연애운은 근데 이번 연대엔 별로 그닥 없대. 걔 웃긴 게 뭐냐면 저번 타로 봤을 때도 이번 연대 연애운 별로 없다 그랬거든. 그럼 말고 혹시 그러면은 저랑 잘 맞는 사람의 성향 같은 거를 알수 있을까요? 했더니 걔는 오보 카드를 뽑아보래. 카드 딱딱딱딱 뽑았는데 너는 어린 놈 만나면 안 된다고. 그 순한 말투로 어린 놈 만나면 안 된다고. 나를 오구오구 해주고 내 비위를 잘 맞춰주고 나보다는 나이 많은 애들을 만나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 거기서 제일 소름이었어. 나 여태까지 네번 봤는데 네번다 똑같이 나왔잖아. 아 맞아, 그리고 그 얘기했다. 나는 되게 까칠하다 그랬고 랑이는 되게 욱하는 성격? 고집 있다 그랬나? 그래서 둘다 이제 연애를 하려면 좀잘 받아주고 성격을 잘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 나랑 랑이랑 둘다한 따까리 한다고 잘 맞춰주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랬어. 내가 속으로 오 이즘 용하네 이랬거든. 둘다잘 맞췄어. 랑이도 되게 알뜰하게 돈 쓴다는 거랑 나는 쓸 때는 팍팍 쓰잖아요. 저는 돈을 버는 이유가 소비를 하기 위해 돈을 번다 생각하고 항상 돈을 벌면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타로집이 용한 건데 항상 잘 맞잖아. 이런 것까지 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쩜 모든 집에서 다 올해 연애운 별로라고 그러지? 좀 마음이 아파. 그런 것까지 용할 필요 없는데. 아 맞아, 결혼하는 나이 나는 한 29 정도 때 20대 후반에 결혼한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주머니 분께서 되게 신나셔가지고 우리가 리액션 되게 그렇구나 와 대박 이러면서 해주니까 되게 신나셔가지고 원래는 신년운이랑 타로만 서비스로 추가로 봐준다 그랬는데 타로도 막 여러 개다 봐주시고 뭐 연애는 어떻게 될지 금전운은 어떤지 결혼은 언제 할지 이런 것까지 줄 줄이 다 봐주시더라고. 나이가 22에서 30 사이에 결혼한다 그러고 나는 한 29쯤에 결혼한다 그러는데 나 결혼하는 거야? 나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내 성격에 결혼할 수는 있는 거야? 그리고 길거리에서 탕후루랑 이렇게 칵테일 팔더라고. 그래서 칵테일 마시면서 걷다가 악세사리집이 오픈 행사로 세일해서 사람이 엄청 몰려있길래 와 저게 뭐지? 왜 이렇게 사람 몰려있지? 하고 보니까 행사해가지고 세일 엄청 많이 하더라고. 내가 한옥마을 싹다 돌아다니면서 목걸이 맘에 드는 거못 찾았는데 여기서 목걸이 맘에 드는 거 찾아가지고 2개 샀잖아. 어제 되게 건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진짜
힐링했어. 맞아, 랑이가 짠 데이트 코스 나는 만족했다.